전화가 왔었어. 언제 전화 왔지? 금방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. 비행기 모드를 하고 켰어요. 그래서 와이파이니까. 오미건 한 세트 하고 드라브로 한 세트 했어요. 어느 근육이 제일 쓰세요? 저는 삼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서.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을 들어서. 어찌 보면 장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,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 게 보디빌딩인데, 삼두가 너무 발달됐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. 마무리로 간만에 해머컬. 해머컬 잘 안 하는데 봉우리 안 생겨서 해머컬로 끝낼게요. 운동 아직 한 시간 넘었죠. 제가 무슨 운동 하면 좋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서 거의 다 눈팅 맛이어서. 훈련도 어느 가시나? 굿모닝 익스텐션 이나 플랭크를 합니다. 시간 난데 플랭크. 오랜만에 해머컬 하니까 되게 느낌 좋네요. 봉오리가 약해서 해머컬 안 하는데 플랭크 힘들죠.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토르크 몇 킬로? 18킬로 했어요.
옛날에는 무게중이었을 때 30kg도 막 아우라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. 아, 다 틀렸어. 한 번에 더 할 수 있겠는데 방금 강도 난 것 같아요. 네, 30을 해놓고 했어요. 스탠딩으로. 진짜 스탠딩으로. 지금 24kg가 여기 최고인데 23만 해보고는 마칠게요. 이 정도 5분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 한지. 저 24kg이죠. 24kg까지만 해볼게요. 네, 옛날에 대두도 했죠. 3점도 했었죠. 지금 대드 안 한 지가 몇 년인 것 같은데. 렉에 걸쳐서 하는 하프 대드 정도는 만약 세팅이 돼 있으면 해주긴 해요. 그것도 좋으니까. 다칠까 봐. 네, 그렇죠. 몸이 튼튼해 보이지. 유연하단 말을 많이 듣죠. 근데 방금 몸반동 치팅을 썼는데 치팅을 써줘야지 적을 들 수 있어요. 너무 무반동으로 하는 건 근육이 더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없어요. 그래,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쓰는 편이에요.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전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치팅 좋아한다고요? 먹는 치팅 말고요. 네. 고생 많았어요. 자주 놀러오세요.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역시 첫 추천이에요. 추천 한 번 더 감사합니다. 즐겨찾기 하고 자주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